스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워 버튼을 힘에 맞춰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브보드를 조립하겠습니다. 서브보드는 상단과 하단 부분에 맞춰 조립을 해주고 지문인식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드 하단에 있는 양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 두 포인트 다음은 메인보드를 조립하겠습니다. 포트를 먼저 찍고 리브에 맞춰 조립해 줍니다. 서버보다 동일하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류를 체결해 줍니다. 히트 파이프 상단에도 동일한 스크류를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F PCB 서브 보드와 메인 보드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보드 체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펜을 연결하고 펜을 연결하고 스크류 체결을 진행해줍니다. 브레인 키보드 케이블, 백라이트 케이블, 터치패드 케이블 전부 체결을 해줍니다. 스피커를 체결하실 때는 방향에 맞추어 스크류 체결 없이 홈의 러버에 꽂아줍니다. 왼쪽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SSD 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홈에 맞춰 기부양파 시켜주신 후
마지막으로 아까 조립해둔 디스플레이를 이때 힌지의 방향이 각도가 너무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은 시스템에 걸리기 때문에 힌지를 안쪽으로 각도를 줄여주신 후 조립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힌지를 내려 시스템 힌지를 맞춰주시고 힌지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위치에 각각 포인트씩 총 5포인트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선랜 케이블과 최종적으로 다리 연결로 바텀 케이스를 조립해 주시고 컨트롤 빠진 곳이 없는지 스크류를 상단 5포인트, 하단 10포인트가 각각 서로 다른 스크류이기 때문에 유의하셔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류를 조립하실 때는 가운데 기준으로 먼저 조립 후 양쪽을 조립해 주셔야 시스템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조립 순서에 유의하셔 스크류 조립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도 가운데부터 스크류 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크류 시트의 경우에는 분해하실 때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셔도 괜찮지만 러버에 같은 경우에는 분해하시면서 반가지 파손이 있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6Z90P 블랑 15 모델의 분해 조립을 마치겠습니다.